대학농구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박재범입니다. 패기와 열정 그리고 젊음이 느껴지는 뜨거운 승부의 현장 2017 남녀 대학농구리그 오늘도 여러분께 그 생생한 현장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2017 남녀 대학농구리그 오늘은요 여자부 경기로 함께합니다. 이 1승이 간절한 전주 비전대학교와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 또 1승이 간절한 한림성심대학교의 맞대결 전주 비전대학교 체육관에서 중계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양 팀 모두 1승이 중요하고 1승이 필요하고 1승의 의미가 있는 두 팀의 맞대결인데요. 자, 먼저 홈팀 비전대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비전대학교 이번 시즌 너무나 어려운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태찬 감독과 만나서도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셨는데 이번 시즌만큼 어려운 시즌이 없었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시즌 아직까지 승리가 없습니다. 여자팀은 12경기를 하는데요. 이번 시즌 10경기를 치르는 동안 아직까지 승리가 없는 비전대학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반드시 또 승리가 필요하고 또 오늘이 비전대학교의 마지막 홈경기입니다. 자, 마지막 홈경기니만큼 비전대학교 선수들 이 홈에서 학교에서 유중의 미를 거둬야 되는 전주 비전대학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승을 향해서 오늘 선수들이 많은 각오를 하고 나왔다고 하니까요. 전주 비전대학교의 오늘 모습 기대해 주시고 또 팬들은 또 학우들은 응원을 또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에머스는 원정팀 한림성심대학교. 자, 이 팀의 1승도 너무나 간절합니다. 자, 이 팀이 지금 5위에 랭크돼 있는데 여자부는 4위까지 플레이오프 진출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 그런데 지금 5위에 지금 걸려 있는데 4위, 5위, 6위 이 세 학교가 플레이오프 진출에 지금 계속해서 엮여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참 복잡해지고 있는데 일단 한림성심대학교 남은 경기 두 경기 일단은 무조건 다 이기고 봐야 됩니다. 오늘 경기 포함해서 세 경기가 남았군요. 오늘 경기 포함해서 두 경기가 남았습니다. 오늘 이기고요. 그 다음 경기가 극동대학교입니다. 이 극동대학교를 반드시 잡고 이 단국대의 결과를 한번 봐야 되는데 자, 위에 있는 단국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국대학교는 세 경기 남았는데 단국대가 이 세 경기 중에 2승을 거두면 물론 단국대학교가 나가겠지만 단국대학교의 매치업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용인대를 만나야 단국대학교는 용인대, 수원대, 극동대를 만나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어서 예, 단국대학교도 4강 진출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를 하는 한림성심대학교는 일단 무조건 이겨놓고 6승을 해놓고 5승을 해놓고요. 자, 그 다음을 생각을 해야 되는 한림성심대학교입니다. 자, 그만큼 오늘 1승이 중요한 한림성심인데요. 오늘 이기면서 플레이오프 진출의 희망을 이어갈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평균 득점, 평균 실점 양 팀의 2017년 기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평균 득점은 62.10 그리고 전주 비전이 55.78 한림성심대학교가 조금 높은 편이긴 하지만 예, 한림성심대학교도 평균 득점에 있어서 그렇게 높은 순위는 아닙니다. 5위권의 순위를 가지고 있고 자, 하지만 여기서 순위 점차가 더 많이 납니다. 평균 실점 전주비전대학교가 약 80점에 가까운 평균 실점 이번 시즌 정말 수비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한림성심대학교는 68점의 평균 실점으로 네 번째로 실점이 많은 팀 그러니까 이 4강 안에는 실점이 적은 팀이죠. 4강 안에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실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리바운드 싸움에서는 3개 정도 한림대학교가 많고요. 2점슛 성공률, 석점슛 성공률까지 한림성심대학교가 조금은 우세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경기 모든 객관적인 기록 이번 시즌 기록에서는 역시 한림성심대학교가 많이 앞서고 있고 전체적인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순위를 보다 보면 이제 그런 걸 느끼실 수 있는데 자, 오늘 두 팀의 맞대결, 이 객관적인 기록이 무의미해질 수도 있는 게 또 상대적인 매치업도 있고요. 자, 오늘 경기 말씀드렸지만 1승에 대한 부담감 비전대학교도 있고 그리고 한림성심대학교도 있지만 한림이 어떻게 보면 더 크거든요. 자, 오늘 그 부담감을 한림성심대학교가 또 털어내야 되는 숙제를 또 안게 됐습니다. 자, 양 팀의 키플레이어 이수현 선수와 이은지 선수를 뽑아봤습니다. 두 선수
모두 팀에서 중심되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이 이수현 선수는 4학년 주장이고요. 평균 득점 14.67점. 팀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해주고 있고 이 점수 성공률, 리바운드 이런 면에서 많은 책임을 져주고 있는 이수현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잘해주는 날 비전대학교는 조금 더 타이트한 경기, 상대를 압박하는 경기를 해줬기 때문에 오늘 이수현 선수의 활약이 또 기대되는 선수 비전대학교고요. 자, 그리고 한림성심대학교 역시 이은지 선수가 올라와 있는데요. 15.90. 자, 이 평균 득점 기록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기록이 득점 2위에 해당하는 그런 기록입니다. 상당히 높은 순위에서 평균 득점 그리고 전체 득점을 해주고 있는 이은지 선수인데, 자, 오늘 이은지 선수가 오늘도 잘해줘야 되고 그리고 다음 경기 한 경기 더 남은 극동대학 경기도 잘해줘야 됩니다. 이 이은지 선수의 활약도 지켜봐 주시고 또 팬들은 이은지 선수에게 좀 응원을 좀 많이 보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이는 선수가 이은지 선수인데, 자, 2학년 선수입니다. 2학년 수원여고를 졸업한 2학년 가드 선수인데 참이 오늘 부담이 많은 그런 선수가 또 이은지 선수입니다. 이은지 선수가 잘 풀리는 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이스가 잘해주는 날 팀이 잘 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오늘 또 이은지 선수의 활약을 또 지켜보겠습니다. 자, 두 팀이 이번 시즌 두 번째 맞대결인데요. 자, 1차전 3월 21일에 첫 번째 맞대결이 있었습니다. 그 경기에서 86대 55로 거의 31점 차 전주 비전대학교가 지고 한림성심대학교가 승리를 거뒀는데, 자, 그때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수현 선수가 25점을 넣으면서 양팀 통틀어 가장 많은 득점, 맹활약을 했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이수현 선수가 오늘 키플레이어로 나와 있고 또 역시 주장답게 팀을 좀 잘 이끌어줘야 되는 이수현 선수입니다. 자, 그날 경기처럼만 해주면은 오늘 전주 비전대학교 홈에서 마지막 경기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날 경기에서 리바운드 싸움에서 전주 비전이 좀 많이 밀렸어요. 전주 비전대학교가 30개, 한림성심대학교가 47개 리바운드, 어시스트도 전주 비전대학교가 6개 그리고 한림성심대학교가 18개 이런 면에서 좀 차이가 많았기 때문에, 자, 오늘 경기에서 이 리바운드 숫자 그리고 어시스트 숫자를 조금 더 줄여, 간격을 좀 더 줄여야 되는 전주비전대학교, 그리고 득점도 좀 많이 필요한 전주비전대학교입니다. 자, 한림성심대학교 선수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베스트5가 나왔군요. 1번 가드 김민정, 그리고 3번 센터 용지수, 4번 가드 손혜림, 그리고 11번 센터 군민아, 19번 가드 이은지 선수가 오늘 베스트5 스타팅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한림성심대학교의 정은영 감독, 2015년부터 맡고 있는데 이번 시즌이 가장 지금 좋은 시즌, 플레이오프에 근접한 시즌입니다. 자, 이 모처럼 찾아온 기회 놓치고 싶지 않을 겁니다. 놓치고 싶지 않을 텐데, 자, 오늘 경기 그리고 그 다음 경기까지 그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홈팀 전주 비전대학교입니다. 오늘 홈경기 마지막인데요. 자, 3번 가드 이수현, 그리고 5번 포워드 이예비, 11번 포워드 김은지, 그리고 11번 포워드 정혜인, 13번 센터 왕현주 선수, 이렇게 5명이 오늘 마지막 홈경기에 선발 선수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고태찬 감독, 2007년부터 우리 전주 비전대학교를 맡고 있는데, 자, 그 1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이번 시즌 10년이 넘었죠. 이번 시즌 가장 힘들다고 하는데요. 자, 끝까지 한번 또 선수들에게 최선을 다해달라는 조문을 했다고 하니까요. 오늘 경기 한번 또 지켜보겠습니다. 자, 두 팀의 맞대결이 이제 곧 시작이 될 텐데요. 자, 이 한림성심대학교는 지난번 경기, 바로 직전 경기가 단국대학교와의 홈 경기였는데 이 경기가 좀 아쉬웠어요. 이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으면 플레이오프 진출 거의 확정 지을 수 있었을 텐데 이 경기 10점 차로 홈에서 패하면서 마지막까지 상대의 전적까지 좀 따져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한림성심대학교 선수들 좀 각오를 다지고 있는데 오늘 어떤 모습으로 임할지 한번 또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수현 선수 그리고 7번 김은지 선수의 모습도 보이는데, 전주비전대학교의 1번 5번 이예비 선수도 주목해야 될 게 1학년인데 정말 잘해주고 있어요. 자, 득점 랭킹도 상당히 높고 3점 슛도 22개나 꽂아넣고 있는 이예비 선수입니다. 오늘 경기 주심은 박윤선 주심, 그리고 안갑진, 유수희 두 명의 심판이 수고해주겠습니다. 점프로 1쿼터가 시작됐습니다. 1쿼터 하얀색 유니폼을 입은 한림성심대학교 공격으로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전주비전대학교 오늘은 검은색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임합니다. 자, 센터 포지션, 하지만 페인트존에서 리바운드 싸움, 공격권 전주 비전대학교로 선언이 됩니다. 한림성심대학교의 1번 권민아 선수가 리바운드 싸움에서 권민아 선수 손맞고 나갔다는 심판 판정이 났습니다. 전주 비전의 첫 번째 공격, 이수현. 자, 오른쪽 정혜인 사이드에서 드리블하고 있는 이예비,
점프 두 점 짧았어요. 리바운드 잡아내는 권민아. 자 그리고 김민정이 빠르게 치고 옵니다. 앞에 왕현주가 막고 있는데요. 왕현주 블록슛. 자 공을 놓칠 뻔했어요. 하지만 살려내면서 전주비전 공격으로 넘어옵니다. 김은지. 이수연. 이수연 드라이빙. 레이업. 자 너무 멀었습니다. 권민아가 리바운드를 잡아서 다시 한림성심대학교 공격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에이스 이은지가 오른쪽에서 공을 잡다가 가운데 김민정 선수에게 그리고 손혜림에게 갔다가 김민정 석점 들어가지 않아요. 왕현주 리바운드. 자 왕현주 선수도 4학년 몸이 상당히 좋지 않은데 오늘 스타팅으로 나와줬습니다. 석점 던져봅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안쪽 맞고 나오는 정예인의 석점 들어가지 않았네요. 자, 역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 0대0 아직 득점이 없습니다. 손혜림. 다시 이은지. 자, 이은지가 줄 곳을 찾았죠. 용지수가 오른쪽에서. 그리고 손혜림이 석점을 한번 뿌려봅니다. 자, 링 맞고 백보드 맞고 나오는 상황. 파울이 선언됐군요. 리바운드 과정에서 전주비전대학교가 아니고요. 자, 한림성심대학교의 선수에게 파울이 선언됩니다. 11번 권민아 선수가 파울을 한 것 같고요. 자 이예비 선수의 드리블로 전주비전의 공격. 이수현이 석점 들어가지 않아요. 리바운드 싸움. 용지수의 리바운드. 그리고 왼쪽 김민정이 역시 공격을 시작합니다. 손혜림. 이은지. 이은지가 드라이빙. 자 그리고 김민정 다시 외곽으로 점프 두 점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 혼전. 자 흐르는 공을 잡아내는 이예비. 이예비가 왼쪽 이수연. 이수연 드라이빙 페인트 존까지 왔습니다만 공을 놓쳤다가 다시 잡는 전주비전. 이수연. 자 다시 만들어야죠. 시간 좀 있습니다. 김은지가 왼손으로 드라이빙 하는 과정에서 손혜림 선수의 파울입니다. 한림성심대학교 4번 손혜림 선수의 개인 반칙 첫 번째 파울. 자 그리고 지금 김민정 선수를 빼고요. 구지수 선수가 투입되는 한림성심대학교입니다. 이 구지수 선수가 석점이 상당히 좋은데 자 정은영 감독이 한번 교체를 해봅니다. 자유투 성공하는 김은지. 오늘 경기 첫 번째 득점이 자유투로 이루어집니다. 김은지 두 번째 자유투. 두 번째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권민아. 권민아가 치고 오면서 구지수에게. 이은지 오른쪽 손혜림 열렸어요. 아 던지지 않네요. 구지수 다시 인사이드 권민아 외곽으로 용지수의 석점 들어가지 않아요. 자 리바운드 전주비전. 자 초반 선수들이 아직까지 몸이 덜 풀린 모습. 야투 성공률이 좋지 않습니다만 자 여기서 또 치고 나가는 팀이 나와야 되겠죠. 자유 한 점밖에 득점이 없습니다. 양 팀. 자 이수연의 슛도 들어가지 않아요. 리바운드 이지 이은지. 이은지 드라이빙 페인트 존 안에서 놓쳤습니다. 공 뺏어내는 선주 비전. 양 팀 턴오버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자 1쿼터 조금은 차분하면서도 뭐 완벽한 그런 공격이 좀 필요합니다. 너무 아직까지 몸도 풀리지 않았고 좀 서두르는 경향이 있는 양 팀입니다. 자 이번에 넘어졌습니다만 공 살아있어요. 올려놨습니다. 들어가지 않아요. 정혜인. 왕현주가 한번 시도했다가 놓친 공 정혜인이 한번 던져봤는데 자 링을 외면하고 맙니다. 이현지가 작전 지시를 내려보는데요. 손혜림 앞에 정혜인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쇼 블락 걸렸어요. 자 루즈볼 따내는 이수연. 서둘지 않습니다. 이은지 선수가 석점을 한번 던져봤는데 잘했고요. 빙글 돌면서 이예비 화려한 플레이하지만 마무리가 좋지 않았네요. 리바운드 다시 전주비전. 이수연 왕현주 쪽으로 졌고요. 왕현주가 다시 외곽. 샷클락 3초 던져봅니다만 어림없습니다. 이은지 리바운드요. 오른쪽으로 연결 구지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른쪽 손내림. 다시 이은지 미들슛 성공하네요. 자 이제 참 터지지 않았던 득점이 나왔습니다.
이은재 첫 득점 그리고 양팀 통틀어 첫 번째 필드골이 나왔습니다. 자, 4분 한 40초가 지나가는 시점에 득점이 처음 나왔습니다. 2대 1. 자, 이제 서서 이제 5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선수들 몸이 좀 풀릴 텐데요. 자, 드라이빙 돌파 대 파울. 한림성심대학교 3번 용지수 선수가 파울을 범했고요. 자, 그리고 작전 시간이 요청이 됐습니다. 자, 양팀 모두 지금 시작하자마자 득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양팀 감독들 조금 답답한 모습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요. 자, 작전 시간을 요청하는 한림성심대학교입니다. 정은영 감독도 상당히 오늘 경기 승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주문을 많이 했고 선수들을 많이 믿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처음에 들어왔을 때 지금 1쿼터 한림성심대 입장에서 득점이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어느 팀보다 부담이 좀 많을 텐데요, 한림성심이. 자, 1차전 두 팀의 맞대결 큰 점수 차로 승리했었던 건 승리했던 거고, 자, 오늘은 다른 또 분위기이기 때문에요. 한림성심대학교 선수들은 부담을 좀 덜어야 되겠습니다. 자, 반면 전주비전대학교 선수들도 1쿼터 아직 득점이 별로 없어요. 자유투 하나밖에 없는데, 자, 이 분위기를 좀 더 바꾸어 나가야 되는 전주비전대학교입니다. 2대 1 양팀 자유투 하나만 성공시켰던 전주비전, 그리고 이은지 선수의 중거리 슛 하나, 두 점짜리 중거리 슛 하나밖에 없는 한림성심대학교. 약 5분 정도가 지났는데 두 팀이 득점이 참 저조한 1쿼터입니다. 자유투 두 개를 얻어낸 전주비전대학교. 정혜인 선수에게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집니다. 조금 전에 슛 동작에서 파울이 선언됐기 때문에 두 개인데요. 자유투 1구 정혜인 놓칩니다. 정혜인 자유투 1구 실패. 기존 요구를 졸업한 4학년 정혜인 2구도 실패합니다. 리바운드 겁니다. 그리고 이은지가 치고 들어옵니다. 오른쪽 구지수. 석점이 좋은 구지수가 외곽으로 연결. 구지수를 타이트하게 받고 있는 이수연. 겁니다. 인사이드 안쪽에 외곽으로 연결. 손혜림이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아요. 정혜인 리바운드. 이수연. 천천히 상대 수비 진영으로 넘어왔습니다. 공격 진영으로 넘어온 이수연. 오른쪽 예비가 이수연 던집니다. 이수연 들어가지 않아요. 리바운드 싸움 따내는 권민아. 자, 권민아가 어디로 줘야죠? 왼쪽으로 줍니다. 구지수에게 열리는데요, 들어가지 않네요. 구지수의 첫 번째 석점 기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석점이 좋은 구지수. 석점 슛 개수로는 지금 리그 7개 팀 선수들 모두를 통틀어서 2등입니다. 자, 또다시 2점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잘 잡았어요. 이예비 2점 성공합니다. 전주비전대학교는 이예비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주면서 3대2가 됐습니다. 첫 번째 필드골 3대2. 손혜림 그리고 권민아가 다시 외곽 손혜림. 자, 권민아 들어오다가 점프슛 수비 파울입니다. 자유투 두 개. 전주비전대학교 5번 이예비 선수의 반칙입니다. 자유투 두 개를 얻어내는 권민아 선수. 이번 시즌 팀에서 리바운드도 많이 책임져주고 득점도 쏠쏠히 해주고 있는 센터 권민아. 수피아 여고를 졸업한 3학년입니다. 자유투 1구 성공. 3대3에서 자유투 두 번째를 던지는 권민아 두 번째도 모두 성공합니다. 자유투 두 개 모두 성공. 다시 한림성심대가 앞서갑니다. 4대3. 아웃 오브 바운스. 다시 전주비전대학교 공격. 오른쪽 사이드에서 공격 출발합니다. 왕현주. 자, 뛰어들어간 이예비에게 이예비가 어렵게 공 살려냈고 슛 모션 하다가 다시 드리블 석점을 던집니다. 이예비 들어가지 않아요. 리바운드 어렵게 따냅니다. 정혜인 그리고 이수연. 오른쪽 돌파 김은지. 다시 가운데 왕현주 성공합니다. 왕현주 선수의 이번 시즌 첫 번째 득점이 나왔습니다. 왕현주의 이번 시즌 첫 득점. 11번째 경기만에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윤영주 외곽 구지수 오픈 찬스예요. 구지수 들어가지 않아요. 자 마지막 터치는 이수현 선수를 맞고 나갔다는 판정. 공격 계속해서 한림성 침대입니다. 자 끝까지 수비하는 이수현인데요. 이수현 맞고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한림성심대학교 다시 선수 교체입니다. 구지수가 나가고요. 3번 용지수가 다시 들어옵니다. 센터 높이를 보강하는 한림성심대학교 정은영 감독. 이은지 석점 뿌려보는데요.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포물선이 아주 높았던 이은지의 석점. 이제 서서히 선수들의 몸이 달궈지고 있습니다. 7대5 한림성심이 다시 역전. 자 정혜인 들어오다가 놓쳤어요. 커팅 플레이 그리고 앞으로 떨궈주는 석공. 권민아 쉬운 찬스 레이업 성공. 자 석공으로 두 점을 더 넣으면서 넉점 차로 벌리는 한림성심대입니다. 김은지 정혜인 오른쪽 자 페인팅 그리고 돌파 뺏겼어요. 뺏어내는 한림성심 빠르게 갑니다. 가운데 왼쪽으로 이은지의 페인팅 슛 들어가네요. 자 페인팅하고 수비를 젖혀내면서 올려놨는데 이 공이 들어갑니다. 점수가 더 벌어졌습니다. 11대5 자 전주 비전에도 조금 차분히 경기를 좀 풀어가야 되는데요. 왕현주요. 왕현주가 레이업 통하지 않아요. 툭 치면서 공 따내는 한림성심. 앞으로 윤영주 그리고 손혜림. 손혜림 쪽으로 하지만 이예비가 와서 커버합니다. 자 선수들의 미스매치가 좀 있었는데요. 뚫어내네요. 이은지 선수의 연속 득점이 계속 나옵니다. 13대5 8점 차 벌어지고 있는 1쿼터. 자 비전대학교가 지금 계속해서 실점을 하는데 도와줘야죠. 왕현주 쪽으로 줬고요. 왕현주 갑니다. 레이업 들어가지 않네요. 자 왕현주가 힘겨워하는 모습. 리바운드 한림성심입니다. 이은지가 왼쪽으로 인사이드 건민아 그리고 오른쪽 용지수의 득점. 용지수의 중거리 2점. 15대5 순식간에 점수가 10점 차가 됐고요. 이제 1쿼터는 55초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김은지가 놓쳤네요. 자 턴오버 실책이 많이 나오는 전주비전인데요. 한림성심 빠른 공격 레이업 정확하게 넣어줍니다. 손혜림 선수도 첫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17대5입니다. 1쿼터 30여초 이예비 그리고 김은지 앞에 윤영주 그리고 두 명이 더블팁. 자 나와야죠. 자 공을 뺏기네요. 또다시 뺏어내면서 공격 기회 나갑니다. 3대1 공격이 더 많은데요. 이은지에게 레이업. 이은지가 어렵게 왼손 레이업으로 득점합니다. 이은지가 지금 1쿼터에만 무려 11점을 넣고 있네요. 자 7초 남았습니다. 자 무리한 슛이 아닐까 싶은데요. 놓쳤어요. 2초 1초 멀리서 던졌습니다만 들어가지 않고요. 이대로 1쿼터가 마무리됩니다. 자 1쿼터 한림성심대학교 19점 전주비전대학교 5점인데요. 1쿼터 초반보다 1쿼터 중반 이후에 득점을 조금 한림성심대학교 나오면서 점차를 16점으로 올렸습니다. 자 2쿼터 두 팀의 경기로 잠시 뒤 이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전주비전대학교 체육관입니다. 다시 전주 비전대학교 체육관으로 돌아왔습니다. 2017 남녀 대학 농구리그. 자 이제 남자부도 그렇고 여자부도 그렇고 정규리그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전주 비전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도 마찬가지고요. 한림성심대학교는 오늘 경기 포함 두 경기가 남아있고 그리고 전주 비전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경기 포함 두 경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19대5 1쿼터는 한림성심대학교가 16점 앞선 채 마무리했습니다. 네.
자, 지금 연락점차 초반에는 양팀 모두 득점을 많이 못해서 1쿼터 좀 힘들게 시작을 했는데 그 부진을 한림성심대학교가 작전시간 이후에 털어내면서 점수를 순식간에 연락점차로 벌려놨습니다. 자, 반면 전주비전은 한림대학교가 득점을 한림성심이 득점을 할 때 실책이 좀 많이 나오면서 아쉽게 점차를 많이 허용을 했네요. 자, 오늘 마지막 홈경기라서 그런지 전주비전대학교 학우들이 많이 찾아줬는데 자, 1쿼터의 부진, 2쿼터부터 좀 털어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는 전주비전대학교입니다. 1쿼터 경기 기록 잠시 보면요. 19점 한림성심이고요. 역시 이은지 선수가 11점으로 가장 많은 득점을 해줬습니다. 자, 반면 전주비전은 득점한 선수가 이예비, 김은지, 왕현주 선수인데 2점, 2점, 1점 뭐 이렇게 참 득점이 좀 많이 없었던 전주비전이고요. 리바운드 싸움에서는 전주비전이 10개, 한림성심이 13개, 조금 더 한림성심이 많았던 그런 전반전이었습니다. 1쿼터였습니다. 자, 이제 2쿼터가 시작됐습니다. 2쿼터 전주비전의 공격, 이수연. 왼쪽, 이예비 열렸어요. 석점, 짧네요, 이예비. 이은지 리바운드 앞으로 툭 던져줬습니다. 자, 앞에 선수들이 있는데 하지만 뒤로 돌아섭니다. 구지수, 뛰어들어온 이은지, 바운드 안쪽 잘 줬어요. 하지만 놓치네요, 용지수. 끝까지 리바운드를 따내봤습니다만 마지막 나가는 패스가 전주비전대학교 선수에게 안깁니다. 실점이기. 정혜인 던지죠. 들어가지 않네요. 짧아요. 한림성심 또다시 달려갑니다. 드리블 도현지가 들어와서 드리블 안쪽 잘 줬죠. 이은지 물러서면서 득점. 이은지가 2쿼터에도 득점을 이어갑니다. 오늘 경기 13번째 득점. 21대5가 됐습니다. 자, 2쿼터 시작도 한림성심이 먼저 득점을 했는데요. 이수연 중거리 2점. 자, 이수연 선수의 오늘 첫 득점인데 이수연 선수가 이렇게 터져줘야 되는 전주 비전입니다. 자, 이제 포문을 열었던 이수연입니다. 용지수, 이은지가 던졌는데요. 또 들어가요. 이은지의 2점 슛이 또다시 성공합니다. 거의 석점 라인 가까운 곳에서 두 점이 나왔는데요. 들어갑니다. 23대7 점수차가 조금씩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비전대학교 응원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힘을 내야 됩니다. 득점이 해줘야 됩니다. 수비 파울, 손혜림 선수의 파울. 한림성심 손혜림 게임 반칙 두 개째. 이수현 선수가 2쿼터 들어와서 첫 득점을 기록을 해줬는데요. 이제 득점포를 좀 터져줘야 되는 이수현. 자, 그리고 한림성심대학교는 이은지 선수를 잠시 벤치로 불러드립니다. 석점 던져봅니다. 백보드 받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도 한림성심이 따내는군요. 손혜림. 손혜림이 드리블로 넘어왔고요. 오른쪽 도현지. 다시 외곽 손혜림이 왼쪽으로 열어줬고요.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도현재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 떨어지는 공 김민정이 잘 따냈습니다. 용지수 다시 김민정. 자, 김민정 들어오다가 용지수 쪽으로 바운드 패스 좋았고요. 용지수 레이업. 자, 잘 들어갔고 그 찔러주는 패스를 잘 받았습니다. 김민정의 어시스트. 25대7. 자, 더블팀 걸렸습니다. 외곽 연결. 김은지가 멀리서 들어가지 않네요. 본인이 직접 리바운드를 잡았습니다. 정혜인 오른쪽 이예비 던져야죠. 이예비 석점 에어볼입니다. 자, 공격권 다시 한림성심으로 넘어왔는데요. 자, 아직까지 전주비전대학교 선수들 7점밖에 기록하지 못하고 있고 야투 성공률이 그리 높지 못합니다. 상당히 낮은 전주비전의 득점력. 2쿼터 지금 3분 지난 시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 거리 김민정 짧아요. 리바운드. 자, 끝까지 따르면서 용지수가 달려갔습니다. 김민정 드라이빙 레이업 성공합니다. 자, 김민정이 파고 들어갔고요. 레이업으로 두 점을 만들어냈습니다. 27대7 20점 차까지 도망가는 한림성심대학교입니다. 이수연 석점 안쪽 맞고 나오면서 그대로 오른쪽 사이드라인 나갑니다. 자, 이수연 선수가 안 된다는 표정인데 이수연 선수도 두 점 슛도 정확한 편이고요. 정교한 선수인데 오늘은 득점이 두 점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수현 선수 포기하지 않고 득점을 해줘야 되는 선수는 이수현이에요. 굳이 슬레이업 들어가지 않아요. 왕현주 리바운드요. 다시 이수현. 자, 선수를 표시를 하고요. 이예비 다시 외곽 던져야죠. 석점. 아링 안쪽 맞고 나오네요. 자, 약간 부족한 한림성심 전주비전의 석점인데요. 자, 드라이빙 하지만 노카운트 수비 파울입니다. 전주비전대학교의 11번 정인 선수의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또 현재 김민정 다시 외곽으로 구지수가 공을 잡았습니다. 스크린 피해서 구지수 왼쪽 다시 뛰어들어오면서 안쪽으로 잘 줬고요. 나와야 돼요. 김민정 2점 성공합니다. 김민정의 오늘 경기 네 번째 포인트. 29-7 점수는 22점 차까지 벌어집니다. 자, 이 쿼터 이제 5분 한 40여 초가 남았는데 득점을 좀 해줘야 돼요. 자, 왕현주 들어옵니다. 자, 뺏기면 안 되죠. 자,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왕현주 선수가 끝까지 공을 한번 챌린지 해봤는데 공격권이 한림성심으로 넘어가는군요. 자, 전주비전대학교는 정혜인 선수를 빼주고요. 정형관 선수를 투입합니다. 1학년 기전여고를 졸업한 정형관 선수가 들어옵니다. 손혜림 왼쪽으로 소현지가 구지수에게 구지수 드라이빙 들어가는 듯 하다가 본인이 던졌는데요. 짧았어요. 수비 파울. 김민정이 파울로 상대의 공격 저지하고 본인 백코트 합니다. 왕현주. 자, 왕현주가 페인트 존까지 와서 올려놨는데요. 들어가지 않네요. 자, 한림 빠르게 넘어왔습니다. 왼쪽 자 드리블 미스. 자, 줘야죠. 도현지 페인트 존 돌아서지 못하게 끝까지 막는 전주비전 이수현. 아, 공격권이 넘어갔군요. 자, 이수현의 수비 하나 성공입니다. 자, 이번 과정에서 이수현 선수가 공을 먼저 뺏어냈다는 심판 판정이에요. 이수현 선수의 좋은 수비에 공격한 이수현 빙글 돌면서 올려놨는데요. 이게 링을 외면하네요. 링 안쪽을 맞고 굴렀다가 나옵니다. 29-7 점수는 변함없습니다. 22점 차 용지수 외곽으로 김 자 석점 던져보는데요.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구지수의 석점 실패. 그리고 리바운드 과정에서 공격권 전주 비전으로 선언이 됩니다. 29-7 22점 차. 자, 전주 비전이 지금 이 쿼터에 두 포인트밖에 그러니까 한 골밖에 없습니다. 자, 극도의 전주 비전의 득점력 빈곤인데요. 자, 뭔가 좀 터져줘야 되고 뭔가 좀 필요한데요. 점프슛 두 점 이번에는 성공합니다. 김은지 오늘 경기 첫 번째 득점을 기록했던 김은지 자유투 한 개로요. 오랜만에 필드골 첫 번째 필드골을 기록합니다. 29-9 손혜림 오른쪽 김민지 김민정 석점 오 들어갔어요. 김민정의 석점. 김민정 오늘 일곱 번째 득점 일곱 포인트째 김민정의 석점이 나왔습니다. 32-9 점수가 더 벌어집니다. 이수현 드라이빙 올려놨어요. 이수현의 레이업 슛 득점. 자, 오랜만에 전주비전대 득점이 나오니까 학우들이 박수를 많이 보내주는데요. 자, 조금 더 전주비전대학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 쿼터 남은 시간 3분 20초 외곽 한림성심의 공격 김민정. 자, 김민정 드라이빙. 자, 미치지 못했는데요. 리바운드 싸움에서 전주비전이 승리했습니다. 정영관 달려오는데요. 수비 파울. 손혜림 선수의 한림성심대학교 4번 손혜림 선수의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개인 반칙 3개째. 자, 전주비전의 선수 교체를 또 해주네요. 왕현주 선수를 빼고요. 자, 등번호를 확인 한번 해야 되는데요. 9번 김현진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기전요구를 졸업한 1학년 포워드 김현진이 들어왔습니다. 이수현 어렵게 슛모션에서 던졌는데요. 수비 파울.
자유투 두 개를 얻어내는 이수연입니다. 자, 이수연 선수가 자유투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수연 선수가 자유투 성공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80.56%, 36개 중에 29개를 성공할 정도로 상당히 자유투 성공률이 좋은데요. 자유투 1구 역시 깨끗하게 이수연 선수가 기록합니다. 20점 차, 32-12. 두 번째 이수연, 두 번째는 들어가지 않네요. 80% 이상의 자유투 성공률 이수연인데, 자, 오늘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투 성공률이 좋지 않아요. 자, 빨리 감을 찾아야 되는 이수연입니다. 왼쪽 드라이빙, 용지수 세 명이 에워싸고 이은지가 중거리를 던질 수 있는 상황,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리바운드 한림성침. 자, 먼 거리 두 점 금을 밟았어요. 리바운드 이예비. 전주비전 공격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20점 차 뒤져 있는 전주비전. 자, 전주비전은 생각할 것 없이 일단은 무조건 득점입니다. 이수연 너무 오랫동안 공을 잡고 있었는데요. 본인이 직접 밖으로 끌고 나옵니다. 오른쪽 샤크락 4초, 3초 무리한 슛, 그리고 파울. 김민정 선수가 리바운드를 잡을 때 7번 전주비전대학교 7번 김은지 선수가 파울을 기록합니다. 김은지 선수의 개인 반칙. 32-12, 20점 차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쿼터 이제 2분 5초 정도 남았습니다. 김민정. 자, 도현지가 왼쪽으로 다시 김민정 인사이드로 들어와서 점프 두 점, 들어가지 않아요. 이수연이 리바운드를 따내면서 공격으로 넘어갑니다. 가운데서 이수연 어디로 줄까요? 자, 선수들이 마음대로 안 움직인다라는 그런 사인을 보냈는데 패스 미스, 캐치 미스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노마크 찬스, 구지수 올라갑니다. 레이업 들어가지 않아요. 하지만 리바운드 뒤에 받치고 있었던 이은지. 이은지가 공격을 계속 이어갑니다. 천천히 느리게 공격. 구지수 석점 물러서면서 짧아요. 리바운드 김민정 껑충 뛰면서 다시 도현지. 이은지의 석점 들어갑니다. 정면에서 석점 라인보다 조금 먼 거리에서 던졌는데요. 이은지 오늘 경기 두 번째 석점 슛 꽂아놨습니다. 35-12. 23점 차 크게 앞서고 있는 한림성심인데요. 전주비전 이번 슛도 불발이에요. 리바운드는 한림성심대의 몫입니다. 도현재, 그리고 오른쪽 김민정. 자, 김민정 안쪽으로 다시 외곽 구지수 파고듭니다. 자유투 라이브를 해서 점프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리바운드 김민정. 이은지 왼쪽으로 다시 석점슛이 좋은 구지수가 잡았는데 오늘 득점이 없습니다. 드라이빙 레이업 이것도 통하지 않아요. 리바운드. 자, 이 과정에서 샷클럭에 걸리네요. 샷클럭 발레이션. 전주비전의 수비 성공, 그리고 한림성심대학교는 공격의 활로를 찾지 못했습니다. 35-12, 이제 2쿼터도 25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수연 드라이빙. 자, 무리예요. 자,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만 수비가 공을 잡지 못하고 공격. 이예비 석점 들어가지 않네요. 자, 남은 시간 2쿼터 이제 5초 정도 남았는데요. 손혜원, 손혜림 외곽 구지수 던져야 돼요. 석점 이번에도 아쉽게 링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구지수 아쉬워합니다. 자, 이렇게 2쿼터가 마무리됐습니다. 2쿼터에도 점수가 좀 많이 나지 않았어요. 특히 전주비전 2쿼터에 7점밖에 득점을 하지 못했습니다. 35-12 이렇게 점수차가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 2쿼터까지 마쳤습니다. 자, 3, 4쿼터 전주비전대학교 체력적으로 힘들 텐데 그래도 전주비전은 3, 4쿼터에 좀 힘을 내야 되겠고, 한림성심은 3, 4쿼터 승리로 가기 위한 쉬운 길을 잘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잠시 뒤에 3쿼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전주비전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네, 다시 전주 비전대학교 체육관으로 돌아왔습니다. 2017 남녀 대학 농구 리그 한림성심대학교와 전주 비전대학교, 전주 비전대학교와 한림성심대학교의 경기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팀의 이번 시즌 두 번째 대결이고요. 첫 번째 대결은 전주 비전대학교가 86대 55로 졌어요. 네, 한림성심대학교가 31점 차 승리를 거뒀고요. 오늘 그 두 번째 대결입니다. 자, 또 두 팀에게 중요한 경기인 만큼 오늘 경기 양 팀 모두 승리로 가져가야 되는 그런 경기인데, 전주비전대학교는 이번 시즌 단 1승도 없는 그런 시즌, 어려운 시즌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또 오늘 마지막 홈 경기 좀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를 좀 하고 싶은 마음인데, 일단은 지금 1, 2쿼터 지난 야 전반 스코어가 조금 좋지 못합니다. 35대 12 23점 차 뒤지고 있습니다. 자, 반면 한림성심대학교 이번 시즌 플레이오프 진출 그 어느 시즌보다 가까이 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한림성심, 오늘 이기고 또 마지막 남은 극동대 경기까지 승리를 원하는 한림성심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 한림성심의 그 활약도 중요하고, 또 오늘 경기가 이겨야 또 다음에 희망이 생기는 한림성심. 하지만 오늘 2쿼터까지 경기를 잘 풀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승리를 이어가고 있는 한림성심대학교, 앞선 리드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자, 1, 2쿼터 두 팀 기록을 살펴보면, 2쿼터 기록을 보면 2쿼터에 너무나 많이 벌어졌네요. 1쿼터 때는 리바운드 싸움이 3개 차이밖에 나지 않았는데, 2쿼터 기록만요 10개가 차이가 납니다. 한림성심이 17개, 그리고 전주비전대학교는 7개밖에 리바운드를 잡아내지 못했는데요. 자, 이 리바운드 싸움에서 많이 밀리면서, 그리고 득점도 지금 2쿼터에는 7점밖에 더 넣지 못했습니다. 1쿼터에도 5점이었는데 2쿼터에도 7점밖에 넣지 못하는 전주비전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는 2쿼터에만 16점을 넣으면서 좋은 감각을 이어갔는데, 이 득점을 김민정 그리고 이은지 선수가 7점씩 해줬던 한림성심대학교의 2쿼터였습니다. 자, 이 1, 2쿼터를 합친 기록을 한번 더 살펴보면 더 명확하게 또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점수 차이 많이 벌어져 있고요. 자, 리바운드 싸움 역시 2쿼터에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13개 차이, 어시스트도 차이가 많이 나는군요. 자, 어시스트의 차이도 양 팀 많이 보입니다. 한림성심대학교가 11개, 그리고 전주비전이 2개, 스틸은 한림성심대학교 5개, 그리고 전주비전대학교는 2개를 기록을 했고요. 자, 블록슛도, 블록슛은 전주비전대학교가 오히려 2개, 그리고 한림성심은 블록슛을 오늘 경기에선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뭐 점수, 그리고 리바운드, 어시스트, 공격적인 부분에서 모두 다 지금 앞서고 있는 한림성심대학교고, 이 야투 성공률이나 이쪽으로 가보면 좀 더 차이가 더 나는군요. 야투 성공률이 전주비전이 16%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낮은 팀이 아닌데 오늘 경기 정말 많이 힘들어하는 전주비전대학교입니다. 한림성심은 37%의 야투 성공률, 그리고 2점 슛은 전주비전대학교 5개, 자, 그리고 한림성심대학교는 12개가 기록이 됐는데, 자, 그러면서 경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투는 2개 2개씩 성공했는데, 전주비전대학교가 4개를 놓치면서 조금 아쉽고요. 석점슛은 양팀이 많이 던지고 있는데 한림성심만 3개를 기록하고 있고, 턴오버는 전주비전이 3개 더 많았던 1, 2쿼터 기록이었습니다. 자, 점수차가 많이 벌어져 있는데요.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주비전대학교 홈에서 마지막 경기입니다. 자, 홈에서 마지막 경기니만큼 끝까지 선수들 3, 4쿼터 포기하지 않고 챌린지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자, 특히 이 주장 이수현 선수가 득점이 지금 5점밖에 없고, 그 다음으로 득점을 많이 해주는 이예비 선수도 2점밖에 없기 때문에 득점을 좀 해줘야 되는 한림성 전주비전대학교 선수들입니다. 자, 한림성심대학교는 1쿼터에 좀 부진을 좀 털어내면서 계속해서 2쿼터 점수 차를 좀 벌려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림성심 조금 여유 있게 지금 3쿼터로 좀 시작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오늘 경기 이기고 나면 한림성심은 다시 홈으로 갑니다. 춘천 홈으로 돌아가서 극동대를 맞이하는데요. 6월 29일에 이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3쿼터가 시작됐습니다. 김민정이 멀리서 석점 던졌는데요. 자, 들어갈 듯 하지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링을 몇 번 튕기면서 들어가지 않는 김민정의 석점. 전주비전 적극적인 공격 자세, 들어가지 않아요. 이번에는 자 수비 맞고 나갔다는 심판 판정. 아, 패스미스예요. 자, 실책이 나왔습니다. 뒤쪽에서 김민정이 공을 따냈고, 드리블 왼쪽
손혜림 오픈 찬스 던지지 않습니다. 오른쪽으로 인사이드. 자, 수비 손 맞고 나오는 공. 한림성 팀 계속 공격하고 있는데요. 드라이빙 만들어내네요. 드라이빙 라인 옆 득점 김민정. 자, 김민정 선수의 드라이빙 라이업. 자, 이 쿼터에서도 이런 장면이 있었는데요. 드라이브링 능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도현지 리바운드. 자, 두 명이 싸웠는데요. 자, 심판이 어디 공 선언할까요? 아, 공격권 한림성심으로 선언이 됐습니다. 아, 전주 비전으로 선언이 됐습니다. 자, 전주 비전이 먼저 공을 잡았고 뒤에 한림성심 대 선수들이 같이 왔다는 그런 판정인 것 같은데요. 자, 계속되는 전주비전의 공격. 37-12 점수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3쿼터 득점이 이제는 좀 필요한데요. 해줘야 됩니다. 자, 이것도 들어가지 않네요. 정형관의 득점이 들어가지 않았고 오른쪽 빠르게 갑니다. 구지수 오른쪽으로 다시 뛰어들어오는 김민정. 오픈 찬스 하지만 던지지 않습니다. 구지수 손혜림 안쪽. 이번엔 이수현이 가로채기 절묘하게 끌어냈습니다. 3-2 찬스. 이수현 왼쪽으로 정혜인 2점. 아, 이것도 들어가지 않네요. 자, 튕겨서 나오는 건 구지수가 치고 들어갑니다. 뛰어들어오는 선수 오른쪽으로 연결 레이업 들어가지 않네요. 자, 3쿼터 들어서 양팀 빠르게 몰아붙이는데요.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넣어줘야 될 때 넣어주지 못하는 양팀 선수들. 3쿼터에 한림성심대학교 2점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구지수가 파울로 끊습니다. 이예비, 이예비 드리블 하고 들면서 왼쪽으로, 그리고 이수현 찬스인데요.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레이업 성공. 드라이빙 레이업. 이수현, 자, 먼 거리에서 오늘 성공률이 안 좋거든요. 자, 드라이빙 레이업으로 득점을 만들어내는 이수현입니다. 자, 이렇게 슛 감각을 좀 더 찾아가야 될 텐데요. 인사이드 오른쪽 다시 가운데로 용지수. 자, 수비하고 있는데요. 던졌는데 들어가네요. 용지수가 수비 두 명을 뚫어내면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180cm 신장이 아주 좋은 한림성팀의 2학년 센터 용지수의 득점. 39-14. 자, 이수현. 자, 본인이 던져요. 들어갑니다. 자, 이수현의 첫 번째 석점슛, 그리고 전주비전의 첫 석점슛이 나왔습니다. 39-17. 자, 줄 곳이 없었던데 고민하다가 석점을 던졌는데요. 이게 꽂히고 말았습니다. 드라이빙 들어가지 않아요. 툭 치면서 리바운드요. 전주비전. 자, 석점 슛이 힘이 됐나요? 조금 빨라진 그리고 경쾌진 느낌의 전주비전. 정형관 안쪽으로 이예비 드라이빙 들어갑니다. 빙글 돌면서. 자, 여의치 않아요. 외곽으로 나와야죠. 이수현. 자, 김은지가 비었고요. 김은지에게 절묘하게 넣어준 이수현. 김은지 득점 성공. 39-19. 20점 차. 두 점 들어갑니다. 김민정. 김은지. 41-19. 자, 또다시 레이업. 이번엔 들어가지 않네요. 이수현 선수 아쉬워합니다. 오른쪽 빠른 속공. 뒤로 연결. 다시 인사이드 용지수. 외곽에 구지수가 던지지 않습니다. 석점슛 좋은 구지수인데 오늘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 자신감이 좀 떨어져 있는 모습. 자, 안쪽으로 들어와서 던졌습니다. 들어갔다 나옵니다. 혼전 리바운드. 자, 심판 판정을 봐야 되겠는데요. 한림성심대학교 공을 선언합니다. 경합 과정에서의 판정은 한림성심대학교의 공격. 손혜림이 공을 내줘야 될 텐데요. 자, 김민정 선수가 지금 운동화 끈을 다시 조여매고 있습니다. 외곽. 자, 뛰어들어오는 김민정. 멀리서 던졌는데 들어가지 않아요. 툭 친 공 리바운드를 정혜인이 따냈습니다. 정혜인 드라이브를 왼쪽으로 이예비. 다시 이수현. 자, 그 다음에 용지수의 파울입니다. 41-19, 22점 차.
기예비 슛 모션. 자, 먼 거리 되어 뿌려봤습니다. 짧아요. 그대로 오른쪽 사이드 라인 나가면서 공격권 해줍니다. 자, 이예비 선수가 오늘 두 점밖에 없는데요. 주 득점원 중에 한 명이 전주비전대학교 1학년 이예비 선수인데, 자, 오늘은 참 부진합니다. 앞서고 있는 한림성 팀 김민정. 손혜림 안쪽으로 용지수에게 공을 줄 때 심판 휘슬입니다. 수비 파울. 이번 정형관 선수에게 파울을 주는군요. 전주비전 1학년 정형관의 파울. 계속 공격 이어갑니다. 외곽. 다시 도현지. 자, 리턴 패스. 김민정 성공합니다. 바스켓 카운트. 오늘 경기 첫 번째 바스켓 카운트 얻어내는 김민정 추가 자유투 준비합니다. 자, 전주비전대학교에서 작전 시간 요청하죠. 자, 김민정 선수가 득점을 많이 해주면서 점수차를 벌려가고 있고, 전주비전대학교 3쿼터 시작하면서 조금 공격적인 모습 그리고 득점을 계속해주고 있습니다. 3쿼터 지금 5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7점을 넣어주고 있어요. 지금 2쿼터의 점수가 전체 점수가 7점인데 그만큼을 그 반에서 해주고 있는데, 자, 그 흐름을 좀 살려가지 못했던 전주비전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도 계속 득점하도록 만들어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점수차가 조금 더 벌어졌습니다. 43-19 24점 차가 됐습니다. 자, 고태찬 감독의 모습인데, 자, 연습했던 것만큼 지금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연습했던 그 이상을 보여줘도 시원치 않을 텐데, 연습했던 그것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그 모습, 그리고 또 슈팅에 대한 자신감도 좀 많이 떨어진 것 같고요. 자, 그것들을 조금 더 지적해 주는 것 같은데, 자, 선수들이 아마 좀 더 힘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비전대 학우들은 밝은 표정으로 또 끝까지 선수들을 응원해 주고 있는데요. 자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전주비전 선수들 조금 더 힘을 내서, 이 외침이 들리잖아요. 이 외침을 외침에 보답하는 그런 경기를 좀 더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추가 자유투 한림성 팀의 김민정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유투 1구 김민정. 조금 전에 멋진 드라이빙 돌파로 득점 만들었고요. 자유투도 꽂아 넣었습니다. 김민정 자유투 성공. 김민정 선수가 자유투 성공률이 70%도 안 되는데요. 오늘 자유투 하나는 잘 넣어줬군요. 이예비. 이예비 점프하지만 도현지에게 막혔어요. 리바운드 정영관. 슛 모션인가요? 자, 심판 판정을 봐야 될 텐데요. 슛 모션으로 인정이 됐군요. 구지수의 파울입니다. 한림성집 7번 구지수의 파울. 자유투 두 개를 얻어내는 정형관 선수입니다. 전주비전대학교 1학년 정형관, 기전여고를 졸업한 정형관 선수가 자유투를 준비하고 있고요. 한림성 팀 내는 5번 윤영주 선수를 투입합니다. 정형관 자유투 읽고 성공합니다. 오늘 첫 득점 자유투로 만들어내는 정형관. 두 번째 자유투. 두 번째는 들어가 따라옵니다. 리바운드 김민정. 한림성 팀의 공격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김민정이 구지수에게. 도현지 오른쪽, 다시 김민정이 오른쪽에서 이어받았고, 구지수. 도현지. 도현지가 페인트 존까지 와서 오른쪽 연결 구지수. 자, 던지지 못하고 안쪽으로 잘 줬어요. 인사이드 김민정 성공하네요. 김민정 2점. 자, 오늘 김민정이 득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자, 김민정을 막지 못하고 있는 전주비전인데요. 이예비 드라이빙 어렵게 올렸는데 무리였어요. 하지만 본이 직접 잡아서 외곽으로 내줬고, 오면서 레이어. 정영관이 어렵게 두 점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46-22 26점. 구지수 오른쪽으로. 다시 손내림 정면에서 왼쪽으로 선택. 김민정 석점. 45도 좀 먼데요. 김민정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김민정의 석점. 자, 오늘 석점 두 개째를 기록하는 김민정입니다. 자, 49-22 점수가 더 벌어지는데요. 자, 김민정 선수의 정확한 오늘 두 번째 석점이 나왔고,
정영관 슛은 들어가지 않았고 또 리바운드는 김민정. 직접 끌고 가다 구지수에게. 구지수 왼쪽 손혜림이 현재 구지수. 자, 구지수가 자신감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구현지 윤영주. 자, 다시 도현지의 드라이빙. 심판 휘슬 수비 파울입니다. 전주비전대학교 3번 이수연의 파울이 선언됐군요. 오늘 경기 첫 번째 파울 이수연. 자, 이수연 선수 표정에서 오늘 경기 참 안 된다라는 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김민정 선수가 벤치로 들어가고요. 자, 이번에 넘어가면 자, 백코트 바이레이션인데요. 통하지 않았습니다. 윤영주 다시 외곽으로 구지수 다시 오른쪽 손혜림 드라이빙 레이업 너무 멀었어요. 다시 리바운드 잡아 던져봤었는데 리바운드를 따냅니다. 정혜인 우전. 정혜인 오늘 첫 득점. 3쿼터 3분을 남겨놓고 나왔습니다. 49-24. 자, 들어가지 않았어요. 겁니다. 리바운드 또다시 전주비전. 자, 일단 또 가봐야죠. 전주비전 정영관. 자, 이예비 오늘 득점 많이 없는 예비가 왼쪽으로 연결해줬고요. 정혜인 짧아요. 리바운드 김은지 또 들어가지 않아요. 툭 차린 공이 손혜림에게 안깁니다. 한림성심 송혜림 오른쪽으로 도현지가 다시 송혜림 엔사이드 권민아 슛 모션 그대로 나갔다는 판정이 맞고 나갔다는 판정인가요? 자, 심판 시그널 다시 확인을 해야 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나갔다는 시그널을 봤었는데 자 시그널이 정정이 됩니다. 구지수 뒤로 오면서 석점 물러나면서 던져봤는데요. 들어가지 않았어요. 앞으로 길게 던져줍니다. 정혜인 잘 잡았고 구지수가 받고 있는데 구지수의 파울을 선언하는 박윤선 심판. 구지수 개인 반칙 3개째. 자, 정혜인 선수가 파울을 당했고요. 정영관 자 뺏기지 않았어요. 어려웠지만 뒤로 연결 구지수의 파울이 다시 선언됐군요. 자, 개인 반칙 4개째입니다. 구지수 개인 반칙 4개째 연속으로 반칙 2개를 하면서 파울 트러블에 걸리게 됐습니다. 정영관의 자유투 7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제 팀 반칙에 걸리게 된 한림성심인데요. 정영관의 자유투 1구 실패 두 번째 성공합니다. 자, 자유투 오늘 4개 중에 2개를 성공하는 정영관입니다. 좀 더 자유투 성공률이 높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점수차 수블럭 점차 구지수 다시 외곽으로. 자, 이번에는 수비 맞고 나갔다는 판정인가요? 자, 공격권 계속해서 한림성심으로 이어집니다. 2분 5초 남은 3쿼터 49-25입니다. 현재 외곽 구지수 석점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오늘 구지수가 석점 넣기가 상당히 힘이 드네요. 하나도 성공하지 못한 구지수 끌고 드라이빙 레이업 혼전 따내는 김은지. 김은지 줘야 돼요. 정혜인 와이드 오픈 던집니다. 아, 링 안쪽을 맞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 끝까지 이예비 씨도 뺏기지 않은 한림성심. 이번엔 구지수 던지지 않아요. 던지지 못하는 구지수. 유정주가 안쪽 권민아 쪽으로. 샤클락 이제 6초 남았습니다. 자, 넘어졌는데요. 자, 그대로 인플레이입니다. 가로채기 성공. 자, 정영관이 오른쪽까지 공을 가지고 왔었는데 정영관의 턴오버. 정영관 드리블 과정에서 본인 발에 맞고 왼쪽 사이드라인 나갑니다. 공격권 다시 한림성심대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3쿼터는 1분 14초가 남았습니다. 고태찬 감독 오늘도 참 아쉬워하는데 선수들이 지는 것도 참 마음이 아프지만 본인들의 모습을 다 보여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도 뭐 경기 전에 저랑 또 잠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자, 그래도 오늘 경기 조금 더 홈에서 마지막 경기였기 때문에 힘을 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49-25 구지수. 자, 임성심 나갔어요. 구지수가 공을 잡을 때 살짝 밀리면서 사이드라인 나가고 말았습니다. 다시 전주비전의 공격. 3쿼터 남은 시간 1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55초 남은 3쿼터. 이수연 아, 올려봤는데요. 손혜림 맞고 나갔다는 판정. 자, 수비 한번 압박해보는 한림성팀인데요. 전주비전은 지금 많이 뒤져있습니다. 자, 놓칠 뻔했고요. 김은지 드라이빙 본인 직접 가다가 정혜인 수비 저쳐냈고 먼 거리인데요. 이걸 넣었네요. 훅슛. 정혜인 두 점. 49-27. 그리고 이번에는 이예비가 중간에 툭 치면서 상대 속공 기회를 막아냅니다. 49-27, 22점 차. 자, 끊어냈어요. 이예비 공 잘 가로챘고 그대로 가운데 보는 올파 왼쪽으로 뺏깁니다. 윤영주 가로채기. 오히려 한림성팀의 찬스. 권민아 레이업 들어가지 않습니다. 놓쳤고 리바운드 다시 전주비전 또 달려갑니다. 앞쪽으로 정인 레이업 놓치네요. 완벽한 속공이었는데 마무리가 아쉽습니다. 정영관 다시 왼쪽 두 점 또 들어가지 않고요. 이제 이렇게 부저가 울리면서 3쿼터 마무리됩니다. 끝까지 정영관이 공을 한번 던져봤는데요. 미치지 못했고요. 이렇게 3쿼터가 마무리됩니다. 전주비전 1쿼터에 5점, 2쿼터에 7점을 넣었었는데 자, 3쿼터에는 전주비전이 15점을 넣었군요. 15점을 넣으면서 득점을 좀 기록을 했었습니다만 점수차가 워낙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점수차를 허용하는 전주비전대학교 그리고 앞서가는 한림성팀입니다. 자, 이제 잠시 뒤에 마지막 4쿼터로 경기 이어갑니다. 여기는 전주비전대학교 체육관입니다.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전주 비전대학교 체육관입니다. 2017 남녀 대학농구리그 전주 비전대학교와 한림성심대학교의 맞대결 함께하고 계십니다. 3쿼터가 끝난 시점 49-27, 22점 차로 한림성심대학교가 앞서고 있습니다. 자, 홈 마지막 경기 전주비전대학교 학우들이 와서 계속해서 응원의 함성을 보내주고 있는데요. 전주비전대학교 3쿼터에는 그래도 좀 득점 가뭄이 좀 해소됐습니다. 15점을 넣으면서 조금은 득점을 해주고 있는데 그래도 점수차는 지금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22점 차가 벌어져 있군요. 자, 22점 차 4쿼터에 얼마만큼 전주비전대학교가 조금 더 좁힐 수 있을지. 자, 한림성심대학교는 오늘 경기 좀 편하게 하고 홈으로 돌아가서 이제 마지막 경기를 준비할 텐데 시간이 좀 있습니다. 마지막 경기까지 시간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오늘 경기 한림성심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마무리를 하고 가야 되는 한림성심. 자, 이에 비해서 전주비전대학교는 마지막 홈 경기 자 승리까지 가면 좋겠습니다만 혹여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본인들의 확실한 모습들을 또 보여주면서 내년을 또 기약하는 그런 모습도 홈 학우들에게 좀 안겨야 됩니다. 4쿼터가 시작됐습니다. 4쿼터 전주비전의 공격으로 시작됐는데요. 가로채기 당하자마자 파울을 범하는 7번 김은지 선수입니다. 개인 반칙 두 개째. 자, 3쿼터에 전주비전이 노력을 많이 했네요. 리바운드 개수를 6개 차로 줄였습니다. 한림성심이 39개 그리고 전주비전이 33개였고요. 자, 그리고 한림성심은 김민정이 19점을 넣고 있고요. 그리고 이은지 선수도 16점을 넣고 있습니다. 18점을 넣고 있는 한림성심 득점이 참 많습니다. 자, 전주비전은 이수현이 10점을 넣으면서 점차를 조금 더 좁히는 데 도움이 됐고요. 하지만 이수현 이번에
이번 후 잡아냈던 공이 또 뺏기고 말았습니다. 구지수 뒤쪽으로 고현지 드리블 빙글 돌면서 뒤쪽 구지수 던져봅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구지수의 석점 실패. 구지수가 오늘 3쿼터까지 8개, 방금까지 하면 9개의 3점 슛을 시도했는데 아직 하나도 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3점 슛 랭킹이 전체 2위인데 자 오늘 경기 3점 슛이 통하지 않는 구지수. 그래도 던져야죠. 도현재 안쪽 겁니다. 겁니다 무리예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따내는 전주비전 정영관 왼쪽으로 이수현 앞에 가고 있는 김민정 던져봅니다. 두 점 에어볼 백보드만 맞고 나왔습니다. 오른쪽 빠른 공격 고현재 레이업 또 들어가지 않아요. 자 양팀 슛 기회는 많이 노리는데 자 4쿼터 들어서 득점이 좀 부진합니다. 드라이빙 레이업 득점 4쿼터 첫 득점도 한림성심대학교 5번 윤영주가 첫 득점을 기록합니다. 51-27 이수현 드레이블 레이업 이것도 들어가지 않네요. 골대 안쪽 맞고 나왔고 링 안쪽 맞고 나왔고요. 안쪽으로 찔러주는 공 구지수 레이업 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따렸던 권민아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혜인 리바운드 전주비전. 자 4쿼터 들어서 양팀 야투율이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턴오버도 많고요. 이예비 석점 들어가지 않아요. 리바운드 싸움 끝까지 가는 김민정 따냅니다. 자 이번 공은 아, 파울을 부는군요. 자 이렇게 되면 한림성심대학교의 5번 윤영주 선수의 반칙 계속되는 전주비전의 공격인데요. 51-27 점수 차가 많습니다. 자, 왕현주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예비 뒤에 이명관 정형관 정형관 드립을 놓쳤습니다. 권민아가 따냈고 고현지 왼쪽에서 드립을 좁혀 들어오다가 뒤로 연결 손혜림 구지수 다시 이어받았고요. 오른쪽 도현지 페인트존으로 자 트래블링이에요. 자 페인트존으로 권민아에게 줬는데 권민아가 앞에 수비를 의식했네요. 자 트래블링으로 공격권을 내줍니다. 예비 오른쪽 이수현 던져봅니다. 예비 들어가네요. 예비 선수의 득점. 하지만 이게 두 점이 선언이 됐습니다. 이수현 선수의 득점 두 점입니다. 51-29 유정주 오른쪽으로 권민아 슛 걸렸어요. 키가 큰 왕현주 아 이번에는 정용관이 제대로 패스를 못했습니다. 권민아에게 안겼고 이걸 또 정용관이 뺏어내네요. 그러나 이 패스가 사이드라인으로 나가고 말입니다. 살려내긴 했는데 자, 이 공이 그대로 뺏겨 버렸고요. 자, 이번엔 서울이 선언됐습니다. 참이 짧은 순간에 턴오버가 너무 많이 왔다 갔고요. 자, 그래도 혼전 상황 양팀 득점은 하지 못했고 그리고 전주비전의 고태찬 감독이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51-29 점수 차가 많이 벌어져 있고요. 22점 차입니다. 자, 이 22점 차에서 양 팀이 공격을 계속 주고받으면서 실책이 연거푸 나왔습니다. 실책도 주고받았던 양 팀. 자, 그러면서 혼전이 계속된 상황에서 전주비전대학교의 고태찬 감독이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자, 전주비전대학교는 오늘 경기가 11번째 경기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이군요. 6월 9일 광주대학교 원정이 비전대학교의 이번 시즌 마지막 경기가 될 텐데요. 자, 선수들이 마지막 경기까지 또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다음 경기 광주대보다는 오늘 경기가 조금 더 한번 본인들의 기량을 좀 더 펼쳐보이기 쉬운 그런 경기였는데 자 오늘 점차를 많이 허용하고 있는 전주 비전대학교입니다. 4쿼터 6분 27초 남았습니다. 자 한림성심대학교 지금 점차를 많이 유지하고 있고 단국대 그리고 국동대 이렇게 한림성심대를 포함해서 세 팀이 마지막 한 장 남겨둔
플레이오프 티켓을 놓고 다투고 있는데요. 자, 오늘 경기 승리를 한다면 조금은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반면 당국대도 경기가 남아있는데 당국대 결과도 좀 봐야 되겠죠. 자, 더현주 슛 블럭 걸렸습니다. 그리고 주인 없는 공을 이수현이 공을 따내서 전주 비전의 공격으로 만들었어요. 오른쪽 정인. 자, 선수대 동선이 좀 엉켰습니다. 이수현. 자, 김은지가 던져봤는데요. 들어가지 않아요. 자, 심판 휘슬인데요. 자,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한림성침대학교 5번 윤영주 선수의 두 번째 반칙. 리바운드 과정에서 반칙이었고 계속해서 공격 전주비전대학교. 황현주 뒤로 이수현 잡자마자 던졌는데요. 자, 링 안쪽 리바운드 김은주 실패. 다시 본인이 직접 또 실패. 이 과정에서 파울. 자, 11번 한림성침대학교의 권민아 선수에게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주비전의 공격으로 이어지는데, 자, 쉬운 찬스에 슛을 놓치긴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리바운드 도전을 하고 있는 전주비전입니다. 중거리에 두 점 들어갑니다. 이번엔 성공시키는 김은지. 자, 조금 전 상황에서 정말 많이 던졌었는데요. 결국은 본인이 해결하는군요. 20점 차입니다. 51-31. 전일이 외곽으로, 자, 공이 돕니다. 구지수 수비서 쳐냈고 석점 이번에 들어가네요. 구지수의 석점, 10번의 도전 끝에 석점 하나 꽂아넣습니다. 자, 구지수 선수가 이렇게 석점 터져주기를 상당히 바랬었을 텐데 4쿼터 5분 정도 남겨놓은 시점 아주 늦게 터졌습니다. 이수현의 석점 불발. 리바운드 키가 큰 왕현주. 다시 한번 이예비 던질 수 있습니다. 이예비 짧아요. 또다시 리바운드 정인. 전주비전 계속해서 오펜스 리바운드를 잡아내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김은지 공이 너무 높게 갔군요. 이수현 선수가 김은지 선수를 잘 봤는데 패스가 너무 높았습니다. 54-31, 20석점 차까지 벌어졌습니다. 윤영주 다시 구지수 오른쪽 가운데. 자, 권민아가 공을 잡고 있고요. 자, 슈팅을 던질 것 같은 눈빛. 윤영주가 던지네요. 들어갑니다. 자, 도현지 선수의 석점이군요. 자, 도현지의 석점 슛 성공. 손혜림의 어시스트. 도현지의 석점. 점수가 더 벌어집니다. 김윤지 석점. 안쪽 맞고 나왔고요. 리바운드 윤영주. 오른쪽 구지수 들어갑니다. 57-31. 조금 전 석점을 성공했던 도현지가 뒤로 내주고 본인은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범인아 슛 들어가지 않아요. 리바운드 정인. 자, 전주비전 공격 계속 이어갑니다. 이제 3분 55초 남은 4쿼터. 26점 차 넣어야죠. 왕현주 득점. 왕현주 선수의 네 번째 4포인트째 득점. 4점째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도 똑같이 4점째입니다. 구지수 오픈 찬스.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11개를 던졌습니다. 3분 30초. 왕현주 다시 한번 해요. 왕현주가 연속 득점을 해줍니다. 자, 그래도 끝까지 착실하게 득점해주는 전주비전대학교. 57-35. 점수차는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만, 자,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 전주비전. 이제 3분 남았습니다. 자, 권민아가 수비를 젖혀냈습니다만 마지막 링을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57-35. 석점 들어가지 않네요. 리바운드 전주비전 김은지. 다시 이수현. 김은지 왕현주 쪽으로.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가로채기 손해림. 이수현이 파울로 끊습니다. 이수현 선수의 개인 반칙 3개째. 구지수
아, 이번에 놓쳤어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 구질수가 어렵게 살려냈습니다. 권민아 선수가 대비하지 못했어요. 석점 들어가지 않아요. 리바운드 이수연. 자, 끝까지 가로채기 해서 공을 따내봅니다만 그 공이 엔드라인을 아가고 말았습니다. 자, 안림성심도 정말 박수를 보내주고 싶은 게 끝까지 또 최선을 다합니다. 앞서고 있음에도요. 몸을 아끼지 않는 손혜림 선수였습니다. 2분 10초 22점 차 멍거리 석점 외면합니다. 리바운드 구질수. 손혜림 오른쪽 다시 구질수. 권민아 드라이브를 하다가 오른쪽 연결 다시 안쪽 파고듭니다. 숏모션 도현주 속였다가 자 속였어요. 외곽 던져봅니다. 두 점. 자 멀었군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주 비전 공격할 때 윤영주 선수의 파울입니다. 개인 반칙 3개째 윤영주. 공격권은 다시 전주 비전으로 넘어갑니다. 1분 41초 남은 오늘 경기 그리고 4쿼터입니다. 이수연 박현주 다시 이수연 석점 던져보는데요. 들어갑니다. 이수연 석점 오늘 경기 두 번째 석점슛 성공. 백보드 맞고 들어가는 득점입니다. 57대 38 19점 차. 자 드리블 놓칠 뻔했는데요. 윤영주가 뺏기지는 않았습니다. 구질수 석점 들어가네요. 59대 38 자 뭔데요. 들어가지 않아요. 석점. 자 남시간 1분도 남지 않았는데 왕현주가 리바운드를 잡아냈고 이예비 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또 리바운드 정혜인 다시 외곽으로 이수연 드라이빙 안쪽 페인트 존까지 들어와서 레이업 성공. 자 마지막에 투혼을 보여주는 이수연 선수 홈하구들 큰 박수를 보내줍니다. 다시 19점 차 구질수 와이드 오픈 꽂아놨네요. 경기 막판 구질수의 석점 중거리가 터지고 있습니다. 자 초반에 터지지 않아서 참 마음고생을 했을 텐데 이제 후반 들어와서 석점이 계속해서 통하고 있는 구질수 선수입니다. 자 다시 구질수 리바운드 남은 시간 22초 오른쪽 다시 구질수 이어받았어요. 또 던집니다. 구질수 이번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15초 리바운드 정혜인. 자 선수들이 많이 지쳐 있을 텐데요. 자 그래도 마지막 득점까지 노려보는 전주비전. 5초 남았습니다. 이예비 하지만 걸렸군요. 이대로 1초 경기 끝납니다. 한림성침대학교와 전주비전대학교, 전주비전대학교와 한림성침대학교의 이번 시즌 두 번째 맞대결 그리고 양 팀의 올 시즌 11번째 경기 62대 40 한림성침대학교의 승리로 경기가 막이 내렸습니다. 자 한림성침대학교는 이렇게 오늘 승리를 거두면서 자 플레이오프에 한 번 더 희망을 쓸 수 있게 됐고요. 자 남은 경기 마지막 경기 극동대학교의 경기가 중요해졌습니다. 자 반면 전주비전대학교는 마지막 홈경기에서도 아쉽게 패하면서 이번 시즌 홈에서는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전주비전대학교입니다. 이제 전주비전대학교는 정말 강한 상대만 남아있네요. 리그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 광주대학교와 경기를 6월 9일에 광주대 원정 경기가 펼쳐집니다. 전주비전대학교 마지막까지 투혼을 하는 모습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응원해 주시고 또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가 또 끝이긴 하지만 또 내년도 있고요. 계속해서 시즌은 계속 이어집니다. 전주비전대학교 선수들 홈에서 마지막 경기까지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 원정 경기 그리고 이번 시즌 마지막 경기까지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또 가져봅니다. 자 반면 한림성심대학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 위해서는 단 한 경기가 남았습니다. 이 경기 승리하고 나도 나머지 팀들과 이런 조합들을 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본인들이 할 몫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한림성심대학교. 지난 시즌 최하위, 그전 시즌도 최하위였는데 자, 그 반전, 플레이오프 진출로 보상을 받기를 또 바라보는 마음도 한번 또 가져보는데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끝까지 시즌 리그를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여자부 경기까지 중계를 해드렸는데요. 이번 시즌 2017 남녀 대학농구 리그 이제 정규리그가 막바지 6월 달에 모든 경기 정규리그 경기가 끝이 납니다. 남자부도 그렇고 여자부도 그렇고 어떻게 플레이오프 진출팀이 가려질지 순위는 어떻게 차지할지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응원하는 팀이 있다면 끝까지 또 응원
바뀌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중계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주비전대학교와 한림성심대의 경기, 한림성심대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중계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재범이었습니다.